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것은 1차 조작의 후반부를 말씀했습니다. 1차 조작의 후반부. 그래서 지금 조슈아님이 지금 설명한 것은 요 부분까지, 4.15 당락 발표일까지, 당락 발표 시점까지 요 지금 1차 조작의 이 후반부를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간단하게 1차 조작의 후반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4.15 총선부터 법원의 증거보전 마감일까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제가 조금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있는데 그냥 이 페이지 놓고 그냥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지를 좀 확대해서 자세하게 보시면은 이제 그 알 수 있는데요. 마지막에 잔여 투표지 투입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잔여 투표지 투입이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은 그 제가 이제 그 밑에 아래쪽에 보면 마지막 표 맞추기 사전의 경우는 고소 선상 제외라고 해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당일표는 당일표의 숫자가 안 맞는다. 투표지 예. 분류기 가지고 조작을 했지만 당일표가 마지막에 한 장 안 맞는다. 그럴 때는 잔여 투표 용지 가지고 메꿔 넣습니다. 예. 근데 사전 투표일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투표를 용지를 안 맞춰도 됩니다. 전산상으로 수치를 맞춰야 되는데 어떻게 그럼 전산상의 수치를 맞추냐? 고소 선상 투표에서 숫자를 끌어다 씁니다. 그리고 일부는 또 그 제외 외국인 투표에서 숫자를 끌어다 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어제였나요? 어제나 엊그제 공병호TV에서 고소 선상 투표에 확정된 투표자 수가 정말 이상하게 선관위 홈페이지에는 동일 데이터인데 선거 전 숫자하고 선거 후 숫자가 좀 다르게 나왔습니다. 60군데. 전국에서 고르게 조금씩 다 다른데 전국에서 다 다르게 지금 나왔거든요. 예. 그 부분이 저도 그거 보자마자 정말 충격에 쌓였는데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최후에 맞추는 작업이 여기서 했구나. 끌어다 썼으니까 전체 투표 인수는 맞아야 되니까 여기서 끌어다 쓰면 누가 어떤 사람이 고소 선상 투표를 들어가서 이 고소 선상 투표에 처음엔 어땠는데 다음에 어땠고 이런 걸 어떻게 일일이 확인하겠습니까? 그 제보를 주시는 그 K 네, 그 시스템 그 대표님께서는 전문가. 예. 예, 시스템 전문가 K 그 대표님께서는 제가 이제 듣기로는 이분이 엑셀 분석을 하는 분이 아니에요. 엑셀 분석이 아니라 선관위 데이터를 홈페이지에 있는 걸 다 서버로 스캔을 해서 본인이 서버를 갖고 있어요. 본인 서버를 갖고 있고 선관위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본인이 분석용 서버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손쉽게 일반인들보다 훨씬 손쉽게 선관위는 모든 데이터를 쉽게 요거의 고소선상에 요 데이터만 가져오고 고소선상에 요 데이터를 가져와서 분석해라 라고 명령어를 내리면 SQL 같은 명령어를 내리면 자동으로 분석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본인이 구축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찾아냈지 저도 이거 못 찾아냈을 거고요. 일반인들은 더더욱 못 찾습니다. 참고로 고소선상 같은 경우는 전국에 한 60여 개 이상이고 그다음에 그 제외 국민 같은 경우는 8만 명 정도.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가져다가 그냥 막 써가지고 사전투표를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은 선거 통계 시스템을 얼른 내려버렸습니다. 21대 총선을 못 보게끔. 저는 못 보게끔 내려버렸다고 보거든요. 며칠 전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그 선거 통계 시스템 내용에 있는 데이터들이 얼마나 주물렀는지, 그 뭐, 어떻게 그런 시스템 전문가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너무나 많은 그런 이 선거 전과 후에 데이터가 조작된 그런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참 보통이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가서 어떻게 되겠냐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제 이 중간 1차 조작의 후반부는 아주 간단하게 한번 메모를 하시고 그다음에 넘어가시면 좋겠는데. 네. 중요한 것은 선관위는 서버가 두 개 있었다는 겁니다. 집계를 하는 선거 서버, 정상적인 집계 서버가 있었고요. 그리고 방송을 송출하는 데 쓰고 선관위 홈페이지에 있는 데이터를 보여주기 위해 쓴 조작 서버.
방송용 조작 서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초기에는 두 개가 연결이 됐다가 중간부터 떨어져서 제 멋대로 조작을 했고, 마지막에는 또두 서버가 연결해서 최종 결과를 맞추는 조작을 했다. 이런 이제 설명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결국 그 투표지 분류기에서는 어떤 조작을 했느냐. 사전에 투표함이나 이제 그 계함부, 투표용지 분류기 그앞 단계에서 100장 단위, 동별로 100장, 혹은 200장, 300장, 100장 단위의 조작을 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조금씩 미세 조정을 해야 되는데요. 미세 조정을 어디서 했냐? 분류기에서 했다는 겁니다. 분류기에서 조금씩 맞추는 작업을 했고요. 분류기에서 그러면은, 마지막에 조작을 하지 못한 그 조작은 어떻게 그런 마무리를 했는가? 당일 투표용지는 잔여 투표용지 가지고 메꾼 거고요. 사전 투표용지를 메꾼 거는 숫자가 오류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예 그래프를 따로 만들었으니까 이두 가지를 맞춘다 맞춘다 해도 최종적으로 수치가 조금씩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수치를 그러면 사전 투표는 뭐로 맞췄느냐? 바로 거소선상 투표, 그리고 이제 제외 외국인 투표 이런 것들로 맞춰놓고 그 수치만 조작을 해서 전체 투표 숫자는 똑같고 그렇게. 사전 투표 숫자도 본인이 애초에 계획을 했던 것과 똑같고 대신 그 거소선상 투표는 인원들이 조금씩 다 달라져 버리는 이런 기이현상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한 걸 얘기를 좀안 했는데요. 이건 제가 지금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제가 그냥 오늘 다 공개하는 김에 다좀 하겠습니다. 이거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실, 1차 조작에서의 현장, 그 개표 현장에서의 조작은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아주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선관위가, 이거는 선관위가 정확하게 이제 본인들이 얘기를 한 부분이고요. 사전투표 발급을 할 때, 누가, 어떤 그 사전투표소에서 몇시몇 분, 우리든 이제 그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몇 초, 그리고 0.001초 단위까지, 미리세컨드 단위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투표했고, 그리고 어디에서 했고 몇시몇분몇 초에 1000분의 1 단위까지 천분의 정확하게 투표를 했는지까지 시간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선관위는 데이터 이미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이제 투표용지 그 분류기 이미지를 다그 이미지를 통과한 이미지를 다 갖고 있거든요. 그 이미지를 선관위는 삭제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거 이제 그 공병호 박사님께 데이터를 이미 보내드렸는데요. 선관위가 현장에서 복사를 한 USB하고 대법원에 제출한 USB는 전혀 다른 USB입니다. 그래서 선관위는 이 데이터를 다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일련 번호를 알수 있습니다. 그 QR코드를 찍으면 일련 번호가 나오거든요. 일련 번호를 알수 있고 그 일련 번호는 일련 번호에 각각에 해당하는 어떤 후보를 찍었는지의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와 선관위가 몇시몇분몇 초에 찍었다는 그 데이터가 두개 있지만 이두개 데이터가 아마 처음부터 한 곳에는 있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두 개의 데이터는 각각 전 국민의 데이터를 다 하나로 만들어도 USB 하나로 됩니다. USB 하나 그리고 일련번호로 QR코드로 누가 누구 찍었는지 알수 있는 USB 하나. 그 USB 각각의 두 개를 전 국민이 다 모아져 있는 것도 USB 하나면 충분합니다. USB 두 개를 가지고 하나의 컴퓨터로 연결해서 엑셀로 시간 순서대로 쫙 정렬을 해버리고 이건 일련번호로 정렬하고요. 그 QR코드는 일련번호로 정렬하고 그리고 선관위에 그 사전 그 전자통합 선거인 명부를 시간 순서대로 일렬로 쭉 정렬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1대1로 다 매칭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를 정확하게 알수 있는 그 데이터 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뭐냐면 바로 대한민국의 그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비밀투표. 비밀투표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지금 선관위가 이야기하지 않은 비밀적인 내용을 그 기반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선관위가 다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추론해 보았을 때 이렇게 나와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밀투표 위반이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비밀투표 위반이라는 것은 이미 데이터 A와 데이터 B가 합쳐지면은 누가 누굴 찍었는지 알 수 있게 될 때, 그것이 이렇게 연결이 됐을 때 비밀투표 위반이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A와 B가 있을 때 이것이 연결되면은 누가 누구 찍었는지 알 수 있다고 했을 때 A와 B가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존재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비밀투표 위반입니다. 이걸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현재 선관위가 진행하고 있는 사전투표는 비밀투표 위반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 선관위는 그 이미지 데이터 전체 분석을 하는데 좋은 고성능의 서버면은 하루도 걸리지 않습니다. 하루 만에 전 국민이 지난 4.15 총선에서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 다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로 양정철이 보정값을 만드는 데 썼던 빅데이터, 선관위의 빅데이터, 양정철의 빅데이터, 빅데이터가 바로 지난 대선, 이게 이번만 했으리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지난 선거 다 했을 겁니다. 대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경우입니다. 이 하나의 정보가 있고 또 하나의 정보가 있는데 이 두 개만 겹쳐지면 모든 정치인들이 그토록 바라고 꿈꾸는 엄청난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그리고 국민들한테 여론조사하기도 쉽습니다. 민주당을 이미 찍은 사람한테 여론조사 전화를 더 많이 보내면 여론조사를 하는 게 너무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여론 조작에도 쓰이는 거고요. 이건 다음 선거할 때도 쓰입니다. 이때까지 선거를 누가 이때까지 잘 안 했는지 그걸 알면은 그 데이터를 모아서 가짜표 만드는데도 용이하게 쓰는 거고요. 누가 누구를 투표를 했는지를 다 알게 되면 여론조사보다 더 엄청나게 더 정확도로 사전에 그래프도 만들고 그리고 그 따라가는 그래프 그 투표지 분류기를 통한 조작이 된 그래프도 맞추는 것이 너무나도 간단하게 돼버립니다. 누가 민주당 찍다가 어느 한날 아침에 통합당 찍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투표를 보게 되면은 계속 통합당, 뭐 한나라당 계속 찍는 사람은 계속 그 당 찍습니다. 그걸 찍는 걸 보고 예측률은 99%가 됩니다. 이거는 양정철의 빅데이터는 이 그 사전투표 발급에 관련된 데이터 그리고 선관위가 지금 삭제했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원본 데이터 이 두 가지가 엮어질 때 이거는 분명히 비밀투표 위반에 이때까지 모든 선거 조작을 하고 앞으로도 선거 조작을 할 이 그 빅데이터를 만드는 데 쓰인 거고 이것이 이때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알아낸 데이터가 아니라 직접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의 선거 투표 성향을 다 이미 다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주 강하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그 재검표의 상황을 보고서 더욱더 이런 부분에 대한 모든 것들이 조각이 맞춰지듯이 짜 맞춰지게 되었습니다.